9년 전 검찰 수사에서 고 장자연 씨와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아들인 방정호 TV조선 전무입니다. 방정호 전무 역시 장자연 씨가 불려나갔다는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 전무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 장자연 씨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에서는 우리 경찰에서 걸리지 않으면 왜 그런 이야기가 자꾸 거론되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그치는 건지. 이명박 정부가 우리하고 한번 붙겠다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방정호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까? 예, 그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좀 확인됐는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위치했던 그 휴대폰 주인, 그 사용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러니까 와가지고 정권을 운운하면서 뭐 협박을 하니까 두세 차례 정도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면서 개인으로 온게 아니다. 조선일보 쪽이 필요하신 날이 분명 있을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이제.